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화요일 밤 8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평일날에는 잘 녹화를 하질 않아요. 주말에만 이제 녹화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평일날인데 왜 내가 녹화를 하냐면은 이번 주말에 내가 방랑 인생 고프로 촬영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평일날에 시간 있을 때 좀 하는 겁니다. 오늘은 또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시간이 있길래 그래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내가 방랑 인생 촬영을 하려고 고프로를 가지고 또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고려사 제7회가 되겠습니다. 원문 강독을 하겠는데요. 이제 내가 여기서 좀 재미난 얘기를 하여튼 이 고려사가 재미납니다. 앞으로 이 고려사를 원문 강독을 계속 해나가면서 고려사에 관한 얘기를 이제 꾸준히 해나갈 겁니다. 고려사가 재미난 게 뭐냐면 말이죠. 예. 낙서를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사가 이제 1200년대 예를 들면 말이죠.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 베네치아 상인입니다. 베네치아. 예. 네. 근데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이제 1254년에 태어나 가지고 1324년까지 생존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54년에 태어나가지고 1324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태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1200년대에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항해를 해가지고 이제 동방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 동양이죠. 동방이라니까 동양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원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나라 그 당시 원나라라면은 지금의 몽골이죠. 원나라에 가서 쿠빌라이칸. 예? 잠깐만요. 지웁시다. 잘못 썼어요.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원나라 몽골 황제입니다. 황제. 이 쿠빌라이 칸이 쿠빌라이가 편지를 써서 로마 교황한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고 로마 교황에게 갑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쿠빌라의 얘기가 이 마르코 폴로 책에 나오는 겁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이태리에 돌아가가지고서는 동방견문록이라는, 예, 봅시다. 예, 동방견문록을 이제 집필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이제 동양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 이런 걸 책으로 냈거든요. 근데 이 마르코 폴로가 이제 동방을 돌아다니면서 동쪽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여행했던 그런 경험을 이태리에 돌아가 가지고 이태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고지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이. 아니 좀 마르코 폴로가 한동안 주변에서 안 보이고 한동안 없어졌다가 나타나더니 저놈이 갑자기 머리가 돌았다.
아, 이래 가지고 마르코 폴로를 전부 이 정신 이상자로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거든. 자기네들이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태리 사람도, 이태리 사람은 1200년대 이태리 사람은 전혀 이 동방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동양이라는 곳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동양이라는 곳을 와본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는 실종된 지 한참 뭐 후에, 없어진 지 한참 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어딜 갔더니 뭐 어느 동쪽으로 자꾸 갔더니 어떻게 나오더라. 그곳 사람들은 생활이 어떻고 어떤 풍습을 지녔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로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마르코 폴로가 하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미친놈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이 견문, 동방을 와서 본 그거를 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미친놈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 서양 사람들이 1200년대에는 이 동양을 와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재미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쿠빌라이, 이제 이 마르코 폴로가, 이 마르코 폴로가 이 몽골에 가서 쿠빌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쿠빌라이를 만나가지고 쿠빌라이가 이제 로마 교황한테 편지를 써서 전달해 달라고 이 마르코 폴로하고 마르코 폴로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몽골의 쿠빌라이가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황한테 전달까지 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고려사가 재미나다니까 하는 게 말이죠. 이 우리나라 고려시대는 말이죠. 고려시대는 그 원의 간섭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내정이죠. 내정간섭이죠. 내정간섭. 예. 그래서 이 고려가 그래서 더 어렵게 된 것이죠. 정치나 모든 게 지나친 원의 간섭 때문에, 지나친 원의 간섭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된 겁니다. 정치 사회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원이 이렇게 그 고려를 굉장히 그 내정 간섭을 할 때 원을 누가 통치를 했냐면은 바로 이 쿠빌라이가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그 원을 통치할 때 그때 원 나라가 굉장히 그 고려를 내정 간섭을 하고 아주 심하게 그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원나라가 우리나라 고려를 심하게 내정 간섭할 때 그때 이태리의 마르코 폴로가 몽골에 와가지고 쿠빌라이를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우리나라 고려를 굉장히 그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할 때 그때 바로 그 이태리 마르코 폴로가 몽골에 와가지고 쿠빌라이를 만나고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헷갈리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흥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고려사가 굉장히 재미나거든요. 이 마르코 폴로가 이제 원나라에 와서 만난 사람이 쿠빌라이 황제인데, 예? 근데 이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고려를 굉장히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르코 폴로가 이 원나라에 왔었을 때는 우리나라 고려 때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고려 때에 이태리 사람이 이 원나라 몽골까지 와서 쿠빌라이를 면담했고 쿠빌라이가 로마 교황한테 이제 편지를 쓴 것을 전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 마르코 폴로가 로마 교황청까지 이제 갔었다 이런 얘기죠.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말이죠. 선각자 같은 면이 있어요. 그렇게 이
마르코 폴로가 고향에 가지고 이태리에 돌아가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동양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복을 느낀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이놈이 미친놈이로구나. 미친놈 취급을 다들 이태리 사람들 전부 다들 이 마르코 폴로를 미친놈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봤다고 하면서 마르코 폴로가 얘기를 하거든. 자기네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기네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말을 마르코 폴로가 와서 떠버리니까 아니 마르코 폴로가 갑자기 뭐 없어진 지 오랜만에 나타나더니 이게 머리가 헷가닥했다 이제 이랬던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까지 냈습니다. 그렇다는 거로.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 동방에 왔을 때 이 동방 원나라에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 고려 때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려사 그 제7회 원문 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낙서는 지우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좀 어지럽히게 지워졌네요. 그래서 지웁시다. 예. 이걸 지웠다 썼다 합니다. 이게 이제 칠판 시기예요. 칠판. 칠판은 아닌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글자를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과 흡사한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죠. 그 이제 그 이 기록이 언제 이게 언제 써져 있는 거냐면 918년 봅시다. 예. 918년 6월 22일 음력입니다. 이게 개해. 예? 개해. 개해니까 이건 뭐 북방계. 이거는 북방계자입니다. 이거는 돼지. 이건 개해. 이날이 바로 돼지 날이다 그거죠. 돼지 날. 은사 박유래견. 그리고 이제 쉼표가 있죠. 은사입니다. 은사 박유래견. 그 은사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은자냐면은 기댈 은자입니다. 기댈 은. 이게 기댈 은자입니다. 기댈 은. 그러니까 은사 박유가 왔다. 와서 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니까 이제 그 누구한테 은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태조 고려 태조 고려 태조는 왕건입니다. 왕건. 고려 태조 태조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라고 하면 누구의 은사가 되겠습니까? 왕건의 은사라 이 말이죠. 왕건의 은사. 이게 이제 왕건의 은사입니다. 왕건의 은사 박유라는 사람이 왔다. 이런 얘기죠. 왕건의 은사 박유라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자는 무슨 자냐면 줄사. 줄사 그다음에 갓권. 갓권 띠대. 그래서 이제 그 돼지날에 은사 박유가 와서 봤다. 와서 누구하고 봤냐면 이 왕건이를 만났다 이런 얘기죠. 왕건이를 알현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왕건이가 갓과 띠 이를 이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그 고려 때는 말이죠. 조선 때도 그렇지만 이 고려 시대 때 갓과 이 띠를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벼슬을 내린다는 그 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은사 박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왕건이를 만나니까 왕건이는 이 박유한테 많은 그런 신세를 줬거든요. 왕건이는 박유라는 사람한테 그 많은 신세를 진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박윤희한테 박윤희 아니라 유지어 선비유. 그러니까 이제 박유라는 사람한테 줬다. 뭘 줬느냐? 갓과 띠를 줬다. 이 갓과 띠를 준다는 것은 갓과 띠는 벼슬의 상징입니다. 벼슬의 상징. 하여튼 여기는 뭐 갓과 띠만 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 갓과 띠를 줬다고 하니까 뭐 박유에게 벼슬을 주지 않았는가, 벼슬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됨. 아까도 얘기했지만 갓과 그 띠는 벼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원문 강독, 이게 짧은 문장이죠. 원문 강독. 오늘은 말이죠. 918년 6월 22일에 기록된 계해일에 은사 박유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 왕건이는 은사 박유에게 갓과 띠를 줬다. 근데 갓과 띠라는 것은 그 벼슬의 상징이니까 아마도 이 박유에게 벼슬을 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그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은 문장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거를 그 아끼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저자 마르코 폴로가 만났던 원의 원나라의 쿠빌라이는 지독히도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니 마르코 폴로가 몽골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 고려 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사가 여러 가지로 또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에 그 언제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고려 시대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뭐 신돈, 공민왕, 또 뭐 하여튼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성계, 정도전,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물들을 분석해 나가는 또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고려사가 참 여러 가지로 재미난 게 뭐 있냐면은 공민왕이 있습니다. 공민왕. 이 공민왕이 하여튼 그 얘기가 길어지겠으니까 벌써 내가 이거 시작한 지가 벌써 20분이 경과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짧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고려사 원문 강독도 하고 고려사가 재미난 얘기가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리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